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임신영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의 모세, 영국의 수상 처칠, 그리고 영국의 국왕 조지 6세가 고생했다는 말더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편에서는 말더듬이 무엇인지, 얼마나 흔한지, 그리고 말더듬을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2편입니다. 병적 말더듬의 적신호와 조기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더듬은 왜 생기는 것인지 말더듬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더듬은 유창한 말을 하는데 필요한 운동 명령을 생성하는 중추신경계의 기능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말을 하는데 필요한 언어와 운동의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기능의 이상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첫 번째, 쌍둥이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일란성 쌍둥이 보다는 일란성 쌍둥이에서 더 많이 발생해서 일란성 쌍둥이에서는 83%까지 말더듬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어서 아버지가 말을 더듬으면 더 말이 더듬을 수가 있고, 그리고 형제 내에서의 말더듬이 발생하는 것이 약 20%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의 12번 염색체에 위치하는 유전자의 이상으로 발생한 유전성 말더듬을 보고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가게에서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말더듬증 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아직까지 근친결혼이 가능합니다. 8촌, 6촌, 4촌 간의 근친결혼을 할 수가 있는데, 근친결혼의 생물학적인 문제점은 상염색체 열성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물학적인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8촌 이내 혈족이나 6촌 이내의 인척 사이에서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에서는 근친결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상염색체 열성으로 발생한 그 유전성 말더듬을 보고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12번 염색체에 위치하는 GNTTAB라는 유전자의 이상으로 이러한 이상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단백질의 이상으로 유전성 말더듬이 발생이 됐다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유전성 말더듬은 매우 드물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인척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나라에서 이러한 유전성 말더듬은 매우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더듬은 가족력의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경발달성 질환은 남성에게 많은 것처럼 말더듬도 남성이 여성보다 말을 더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발달 지연 또는 기타 언어의 문제가 있는 아동은 말을 더듬을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트레스 레벨이 높다거나 가족 내의 스트레스 또는 부모의 높은 기대 또는 기타 유형의 압력은 기존의 말 더듬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 더듬은 유전적, 발달적, 환경적, 심리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멀티팩토리얼 다이내믹 패스웨이즈 시어리라고 하고, 3세 이전 말더듬이 시작되는 것은 주로 유전적이나 기질적인 소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3세 전후에서 언어 습득 등의 발달 과정에서 약간의 비유창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5세에서 유창하지 않은 아동의 말에 대해서 주위에서 놀린다든지 비판한다든지 등의 환경적인 요인이 만성적인 말더듬을 유발합니다. 그 이후에는 말더듬으로 인한 좌절과 당황 등의 심리 적인 요인이 의사소통의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강화시켜서 말더듬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즉 병적인 말더듬은 불안과 회피가 핵심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고나 과음 또는 약물 등으로 인해서 뇌손상이 오거나 또는 성대의 구조의 질병이 생겨서 말더듬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아동에서는 이러한 원인에 의한 말더듬은 매우 드뭅니다. 말더듬이 학습 능력과 연관이 있냐는 것인데, 모세 처칠, 조지 6세 등이 모두 학습 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더듬은 학업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말더듬이 있다고 해서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학업 능력이 낮지도 않고, 학업 능력이 우수한 아동에서도 말더듬이 나타날 수 있고, 학습이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서도 말더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말더듬과 병적인 말더듬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병적인 말더듬의 적신호
5까지입니다. 말더듬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 또는 언어 지연 등과 같이 다른 언어 문제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 또한 아기가 성장하면서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더 자주 발생되거나 계속되는 것들 그리고 말을 할 때 근육이 좋아지거나 말을 하는데 눈에 띄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나타날 때 또는 학교, 직장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말하기가 필요한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것과 같은 불안이나 감정적인 문제가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기에 시작되는 것도 병적인 말더듬의 적신호가 되겠습니다. 80~90%는 사춘기 이전에 자연적으로 혹은 치료에 의해서 완치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사춘기 이후에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조기 치료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등학생인데도 말을 더듬으면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말더듬의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말더듬의 치료에 약물이나 수술에 대한 치료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더듬의 주된 치료는 언어치료이며 이러한 언어치료는 호흡훈련이나 이완 요법을 병행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할 때 긴장을 풀고 천천히 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서장애가 동반될 경우에는 개인정신치료나 가정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기에게 천천히 명확하게 말하도록 하고 아기가 말을 더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중간에 말을 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더듬은 아동의 말에 대한 비판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말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더듬이 있다면 말을 하도록 요구받을 때 당황스러워하거나 이것을 의식해서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말을 하도록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세에서 6세 사이에 말을 배우는 아동의 약 5~8%가 말더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더듬이 의심이 되면 아동기 유창성 장애의 진단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적인 말더듬을 시사하는 7가지 적신호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병적인 말더듬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병적 말더듬이 방치되면 사춘기 이후의 호전과 치료 효과는 매우 미약합니다. 장기간 병적 말더듬에 의해서 불안과 회피 등의 2차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2차적인 증상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언어 지연이나 지적장애 등과 같이 동반된 말더듬은 보다 적극적인 언어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말더듬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